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거기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까지 보이지 않자 형상화하기를 시작하는데, 뭘로 형상화하냐면 애굽에서 나를 건져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상징해서, 그래서 이 뿔이 상징하는 힘 있는 소를 딱 세워놓고 형상화한 게 저 황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바알을 섬긴다 그러면은 맞아요. 이거는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거는 못된 거고 잘못된 거는 인정. 그런데 저게 송아지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저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형상화하려고 하는 욕구가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부패했다 그랬어요. 부패 썩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네 너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닌데 내 욕심 때문에 만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이슬람교도들도요 구약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같은 알라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냐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약만 믿는 유대종교, 유대주의자들, 아 그것도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고요? 다 같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른 예배, 이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예배, 바른 예배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부패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질투를 바라십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예배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